인천 지역 장애인 체육의 요람이 될 인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가 8월 31일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여는 센터는 선악경기장 부지 내총 94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있는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선수 훈련 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수영장, 생활체육관, 골볼장, 보치아장,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등이 마련돼 있는데요. 특히 부실 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했으며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시설물로 인증받았습니다. 시 장애인체육회 박신홍 사무처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동을 처음 접하는 장애인이 국가대표 선수로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순간까지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의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개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생활 진작을 위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온통 인천 뉴스 오은지입니다.